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입니다. 오늘 푸른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1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연 임대수익 15% 정도의 고수익이 나오는 임대수익 상가면서 실사용 용도로도 적합한 위치의 상가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 물건의 위치는 일산 동구 풍동 숲속마을에 위치하고 있고요. 1278-3번지 웰빙타운 1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상가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와 근생주택, 단독주택 또는 최근에 입주한 빌라 단지들이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풍동지구는 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이런 주택, 빌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주변에는 상권들이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1층 상가는 다용도 상가로 어떠한 업종이든 우리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의 상가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자, 풍동 택지개발지구 다용도 1층 상가라는 거고요. 감정가는 6억 3,200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작년도 3월달이기 때문에 상가는 비교적 최근에 감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이 감정가격은 분양면적 대비, 분양면적이 34평인데요. 분양면적 대비 나눴을 때 평당 1,858만원 정도 선에 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정가는 거의 시세에 근접한 금액에 감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감정가 대비 최저가 34%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인데요. 자, 2억 1,677만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자, 분양면적 대비 평당 가격을 나눴을 때 637만원거리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풍동지구 내 분양이 된 상가들을 확인해 보면 평당 한 2,500에서 한 3,000대까지 이 도로변 쪽에 상가들이 분양을 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분양가 대비 적정하게 우리가 경매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건은 풍동 1278-3번지 웰빙타운이고요. 분양면적은 34평, 실면적은 18.4평이기 때문에 1층 상가 중에서도 면적이 큰 편에 속하는 상가입니다. 자, 4월 21일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4월 21일 고향지원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자, 풍동 웰빙타운 1층 112호, 실면적은 18.4평입니다. 자, 입찰 방법은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3번 유찰돼서 최저가 지금 34%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사건의 감정평가된 시점은 작년도 3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자, 채권자는 용주 새마을 금고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현재 상태는 공실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임차인은 없고요. 기존에 식당을 운영하셨던 임차인이 현재 나갔고 현재는 공실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낙찰을 받게 된다면 명도의 부담은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5억 8천 정도이고요. 자, 본 상가는 총 8층짜리 건물인데요. 자, 그 중에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리빙타운 상가는 2007년도 2월 달에 준공이라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100%일 때 유찰됐고요. 자, 70%일 때도 유찰됐고요. 자, 49%일 때 유찰됐습니다. 자, 49%일 때 유찰될 금액이 3억 968만원이었는데요. 자, 요 금액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한 번 더 유찰돼서 지금 최저 금액이 2억 1,677만 6천원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고요. 현재 용도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 1층 상가로 적합한 위치의 경매 물건입니다. 자, 등기사항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소유권자는 2014년 10월 달에 자,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로 구입을 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매매로 구입할 당시의 금액은 7억에 매매로 구입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동일한 날짜에 용주 새마을금고에서 6억 6천 채권액이 설정이 됐고요. 전체 설정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한 6억 3천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타운 112호입니다. 자, 일반 용도는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60.72제곱미터 실면적인데요. 18.4평입니다. 자, 공유면적을 다 합산하게 되면 분양면적은 34평이 나오는 상가 경매 물건인데
전용률은 한 53% 정도 나오는 상가입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2014년도 10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고요. 주변 상가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 4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는 풍동 상업지역 내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1층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자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주변에는 인근 아파트 단지와 이렇게 바로 접하고 있는 상권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웰빙타운 상가 전경의 모습입니다. 이 4차선 도로변 기역자 코너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상가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자, 이쪽이 전면의 모습이고요. 이면도로 또 이 후면도로 쪽에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8층짜리 건물로 그중에 1층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면도로 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코너 쪽에는 현재 옷가게가 운영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칼국수 전문점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가 현재는 나가고 공실 상태로 남겨져 있는 상가 전경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 칸을 운영을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칸까지 같이 해서 113, 114호까지 임차인이 얻어서 터서 식당으로 운영을 하다가 요 세 칸 중에 한 칸이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1층 상가인데 층고는 상당히 높은 위치의 상가 경매 물건이었고요. 자, 활용도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1층 101호부터 111호까지는 4차선 도로 전면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면도로 위치하고 있는 112호 전경의 모습이고요. 13, 14, 15호는 후면 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금액도 전면과 측면, 후면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권의 시세입니다. 현재 기시점으로 저희가 임대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전면 도로 쪽에 실평수 한 13평 기준했을 때 2천에 한 100만원 정도 선에 현재 임대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면적 대비 측면이지만 도로변을 끼고 있는 112호는 실면적이 18.4평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천에 120 정도가 적정한 임대 가격이라고 평가됩니다. 자, 이 후면 쪽은 임대료가 좀 더 저렴하고요. 현재 112호는 칼국수 전문점을 운영하셨던 임차인이 113호, 114호를 다 얻어서 이 벽체를 터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112호가 경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한 칸이 이 벽체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멸실돼서 나중에 원상 복구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2019 타경 이하나 20 사건 저희가 경매 물건 1층 상가 소개해 드렸고요. 자, 본 상가는 연 임대 수익률이 최소한 15%, 우리가 대출을 활용했을 때 15%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평당 지금 최저 금액이 637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선에는 앞으로 분양을 할 상가도 힘들고요. 현재 나와 있는 매매 물건 중에서도 이 정도 금액선은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2,500에서 3,000대에 분양을 했던 상가가 평당 637만원까지 경매를 우리가 구입한다면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임대수익 또는 실사용하기에 적합한 1층 상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푸른경매TV 4월달 진행되는 1층 상가 경매 물건 추천해 드렸습니다. 저희 푸른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취득해 보시길 바라고요. 본 상가는 경매를 낙찰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절차와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4월달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 이제 4월 2주차, 4월 7일, 8일날 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4월 2주차 진행되는 고양법원의 경매 물건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4월달 진행되는 더욱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